우리가 도착했습니다. 아, 이 환희의 장소 발마 6세기 때 중국 선종의 초조가 되고 대가부터 이어지는 그 오조홍인 육조현은 예 남종선 북종선 갈라지는 건데 하여간 여기가 바로 그 선종의 본고장입니다. 얼마 돼서 9년 동안 면백 수행했던 곳을 우리가 바로 여기서 지금 보게 됐습니다. 한번 같이 다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 이제 잠깐 소개하자면은 남조 때 남조 북조 이집 남북조 이렇게 할 때 남조 양무제 때 대통 원년에 그러니까 527년이죠. 예, 여기 이제 달마사 건업 남경에서 이제 이리 와가지고 중국의 중심지로 이제 와서 여기다가 치웠는데 중산 어유봉이라고 여기 이제 다섯 개의 봉우리가 자리한 여기에 이어서 중봉 아래 하나의 그 동을 만나게 되는 동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용동 용동이라고 하고 화룡동 화룡동이라고 하고 그래서 화룡진군이 여기서 수양한 그런 장소 그래서 아주 우리 지금 동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장강황하 뭐 고산수 이런 것들 많이 우리가 한번 소구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 달마동굴 맞아 네. 여기서 이제 9년 동안 면백 수행하던 곳 아. 네. 그래서 이제 벽을 보고 네. 참전 수행을 한 거죠. 아, 이쪽 벽을 보고 네. 저쪽 안에 동굴에서 이거는 묘비죠 묘비 그러니까 기념하는 네. 그 안에서는 이제 네, 침묵하는 침묵하고 그것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해가라는 제자가 이제 뭐 저쪽에 우리가 이제 갈 용문 석굴 그 맞은편에 향선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8년간 수행을 하던 해가라는 스님이 달마대사의 그 명성을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막 거절을 했는데. 저 밑에 이제 그 절에 가면 알 수 있겠지만 눈이 오는데 무릎 꿇고 깨우침을 달라. 아, 그런데 이제 그래도 거절하니까 팔을 잘라서 피가 나고 두르는 상황에 그걸 보고 이제 달마나 제자로 삼아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조, 3조, 4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선종의 본 말하는 메카. 성지죠? 성지. 성지처럼 제자가 있는 거야.